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보문제 97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 가형, 헌좌진언, 정근, 아미타불 본심미묘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60페이지죠. 정근, 또 정법계 진언, 다계에 이어서 탄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괴수 서방안락 잘 접인 중생 태도 사금발언 원앙생 유언 차비의 섭수고와 일심규명정님 서방정토한락국의 부처님께 절하오며 인연 되는 모든 중생 인도하는 데서 스승님 제가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길 발원하니 원하건대 차비로서 거두 어주옵소서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은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원하오니 이 공덕이 일체에 두루하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하며 아미타불 만나 뵙고 모두 성불 이루리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생활하는 자세이죠. 그러나 후회나 반성만 계속하면서 새로운 삶으로의 실천이 없다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부처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위해서 오셨기에 반드시 바른 법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언인데요. 정법계 진언 홈 나무 홈 나무 홈 남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죠. 오문 환희, 희망, 발전, 또 최초의 소리, 반드시 뭐 기필코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남은 본래대로 돌아가다. 본래 성불 이루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옴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인 본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 마음속에 탐진치를 버리고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자성이 미타이고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요.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오시어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정근의 찬탄을 했으니 이제 차를 올리는 다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함자항가노다홍헌이타저함자할건간신훈수호에나합수 운수호에나합소 운수차비에나합소
트희지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받 들어 올리호니 삼가 정성 어린 저희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차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지수와 풍이년이 화합이 돼서 형성된 사대색신인데요. 눈, 귀, 코, 여, 몸, 뜻의 육근이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등의 육경의 대상물을 보고 오욕락에 집착에 빠져 고통과 번뇌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청정한 마음으로 고통, 번뇌를 소멸하시고요.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이 오셔 찬탄하는 정근, 또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는 정법계진은 또 차를 올리는 다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청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평안함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기도 천일본문 제 9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